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민켄, 자영업자 조지입니다. 드디어 조지씨 오늘 새로운 시즌의 어떤 개막 시즌으로 갔나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새 시즌이 곧 뛰어오자 팔짱 느낌 민키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진짜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텐션 끌어올려야죠. 저는 진정성을 갖고 더 임해야겠다. 너무 시니컬하게 하면 노잼이니까 좀 그래도 아예예 뭐 약간의 방정은 떨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저번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주력 아티스트들. 근데 너무 소름끼치게 마치 이 아티스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싱글을 맞춰서 내준 거 맨키로 새 팀이 싱글이 또 싹 이렇게 발매가 됐어요. VS 모드인가요? VS죠. 그리고 우리 저번 그 VS 편 거기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반응이 좋았죠. 예예. 예. 그래서 계속 그런 모드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 예. 오늘도 어김없이 공정하게 발매 날짜 순서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예. 소개시켜드릴 아티스트의 곡, 그 VS의 첫 번째 출전 선수 호시노겐입니다. 아. 네. 4월 27일에 발매했던 후식이라는 곡이고 불가사의. 한번 들어보면서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죠. 예예. 예. 1번 타자 호시노겐 바로 들어볼까요? 오우. 전 이런 인트로 분위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곡은 TBS 드라마 꾸미는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라는 드라마의 주제가예요. 필이 있잖아요. 좋네요. 그죠? 호시노겐 씨가 이런 스타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팟바이러스에도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했잖아요. 예. 그죠? 야우. 그러니까 이분은 곡이 뭔가 그냥 뻔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 항상 요 신스리드 소리도 좋네요. 예. 막 쨍하지도 않고 막 세다지도 않은데 그 뭔가 미묘한 감정선의 그 멜로디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서 이 정서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거 리듬도 너무 좋고요. 코드도 너무 잘 써. 이분 왜 이렇게 센스가 느껴질까요 음악에서? 후렴 그러네요. 야마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저는 여러 곡 메들리를 듣는 기분이 들어요. 후반에서 조금씩 변해가지고. 저번에 왜 창조란 곡도 막 여러 가지 곡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라면 이 곡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 뭔가 이 흘러가는 느낌이 굉장히 뻔하지가 않죠. 매력적으로 가네. 호시노겐 씨의 신곡 불가사의 후식기로 들어봤고요. 자 2번 타자는 우리의 또 단골 손님이죠. 예예. 후지 카제씨의 신곡 키라리 반짝. 요거는 5월 3일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이고요. 곡을 들어보면서 나눠보죠. 얘기를. 어허, 세련된 멜로디로 시작해버리네요. 도입부는 우선 전 약간 호시노겐보다 약간 좋은 느낌? 네, 시작이 좋네요. 참고로 이건 작사하고 후지카제 편곡 야풀씨가 야무지게 또 참여했어요. 그리고 요 곡은 혼다 자동차 베젤의 CM곡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차 타고 어디 떠나고 싶은 느낌이 들어버리게 하네요. 멜로디가 상큼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통통 튀는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런 템포를 좋아해요. 네. 약간 설레게 하는 사람. 네, 그렇죠. 약간 도키도키하게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후지카즈 씨의 보컬도 되게 매력적인 음역대로 잘 만들었네요. 멜로디를. 후렴. 여기 좋네요. 멜로디. 여기는 약간 앰플러 커버게 느낌인데? 그런 연상이 되네요. 코드 진행도 좀 비슷해요 지금. 네, 그러네요. 네네. 여기 신스라인 좋네. 경쾌하고 파티 느낌이에요. 뭔가 일본 가라오케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와서 막 난리가 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곡이네요. 자, 후지카시 곡을 들었고요.
예. 이제 3번 타자. 3번 타자. 아.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히게단이죠. 오피셜 아. 히게단 디즈니의 5월 7일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Cry Baby. 제목이 심상치 않아요? Cry Baby란 곡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죠. 어, 예. 어, 뮤직비디오가? 범상치 않은데요? 어, 소각장 같은데? 아, 이건 약간 폐기물 처리죠. 어, 어. 여기서. 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밝은 이미지의 곡이 아니네? 유니버스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인데요, 또 이거는? 이 곡은 역시나 작사작곡의 후지아라사토 씨가 했고요. 편곡은 밴드가 했겠죠. 어허. 그리고 이 곡은 TV 애니메이션 도쿄 리벤저스 논 크레딧 오프닝 테마곡이에요. 예. 이게 후렴인 것 같아요. 딱 오피셜 희귀단 지연표 멜로디네. 특이해버리는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갑자기 전주가 된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예상할 수 없게 가버린다구나. 아우, 우리 후지아라소 씨 피아노 굉장히 열정적으로 쳐버리네요. 베토벤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오피셜 기간이 좀 뻔하지 않아요. 아하! 아, 역시 오. 폭발적인 가창력은 어디 안 가요? 앞에가 되게 남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멜로디네, 벌스가.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러프하고 거친 네. 느낌 있어요. 네. 근데 멋지네요, 영상도. 오우, 역시 노래 스킬. 요런 곡이 되네요. 아우, 잘 들어왔습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이렇게 해서 나열해서 발매일 순서대로 우리가 들어봤어요. 아우, 좀 약간 네. 머리에서 진동이 와요. 왜 또 진동이 와요? 세 곡을 다 들었는데 별정장애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게 생기네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세 곡을 갖고 순위 매겨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 우리 싱글 특집 때 영상 싫어요 누르신 분들이 몇 계시는데 예. 그건 이제 저희가 그 순위 제일 낮게 한 팀의 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예. 거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는 이 팀을 무슨 순위 매기는 게 아니라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에 한정해서 개인의 취향으로 그냥 예민해지실 필요가 예. 없죠. 어, 그래요. 저는 정했습니다. 제가 3등을 못 정했거든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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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했어요. 예.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건 조지 씨 순인데, 뭐, 누가 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를 다 발표하고,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요, 그냥 예, 각자 뭐 이유를 예. 얘기하죠, 뭐. 예. 자, 3위. 하나, 둘, 셋 하면 딱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오피셜 히게단 지점. 이 뭐라 그런 거예요? 후시노겐이요. 예. 알았어요. 예. 3위는 후시노겐이고, 제 3위는 오피셜 히게단 지점이에요. 예. 순위가 완전히 다 갈렸네요. 아, 예, 예, 예. 자, 2위 갈까요? 예. 네. 2위입니다. 예. 하나, 둘, 셋. 후지카제. 예. 조지 씨 1등은 오피셜 기단 지점이고 예. 저는 호시노겐이에요. 예. 오케이. 조지 씨의 그 1등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 순위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잖아요. 네. 곡을 다. 임팩트. 얼마나 임팩트가 있냐의 기준을 되게 많이 줬어요. 언니? 예. 오직? 예. 멜로디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왜냐면은 호시노겐이 멜로디가 좋았어요, 심지어. 네네. 근데 뭔가 호시노겐이 호시노겐 했다 같은 느낌이죠.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니 기본적으로 이 세 분 다 우리가 좋았기 때문에 주력을 한 그쵸. 아티스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티스트로서 음악으로 좋긴 한데 뭔가 임팩트가 호시노겐이 호시노겐 한 느낌이라서 그랬고 후지카제는 그것보다는 오늘 후지카제 느낌에서 약간 좀 변화를 준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까지 들어봤던 후지카제 노래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피셜 얘기 난지은 멜로디가 너무 특이해서 전개도 너무 특이하고 그러니까 장르 스타일은 오히려 이제까지 봐오셔서 알겠지만 오피셜 얘기 난지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 와중에 예, 그 임팩트만으로 이렇게 네. 오피셜 기단지즘 팬분들의 환심을 얻겠다. 아, 뭐 그렇게 꿍꿍이가 꼬이셨네요, 미케지가 약간 꼬이셨는데. 그래요, 네. 근데 조지 씨의 소신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전 리스펙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조지 씨가 임팩트 얘기했는데 예. 당연히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기억이 남냐 안 남냐가 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들었을 때 이 잔상이 딱 남는 게 예. 제일 농도가 진하게 남는 곡들을 순위로 제가
나열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오피셜의 단지진 곡은 매력적이고 멋있는 건 알겠지만 그 나머지 두 곡에 비해서 남는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멜로디가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단조 있잖아요. 약간 어두운 그런 멜로디를 제가 이 성향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니버스랑 완전 상반된 멜로디가 있잖아요. 저 유니버스 때 환장했잖아요. 조이시랑 같이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유니버스에 비하면 이것도 저는 유니버스보다는 별로예요. 이거 뭐 크라이베이비는. 그러니까 물론 뭐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멋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극히 취향이고. 그리고 후지카제 씨는 곡이 나쁘지 않고 세련되고 좋은데 글쎄요. 뭔가 하여튼 제가 아까도 언급을 살짝 했는데 저는 어떤 노래 들을 때 어떤 노래가 또 연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노래가 꽂혀가지고 듣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이잖아요. 후지카제 씨의 키라리를 들었을 때 약간 저는 엠플로의 커머게인이 생각이 났다는 게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살짝 순위에 영향을 없잖아. 좋죠. 수 있죠. 예. 그리고 호시노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연상되는 게 없고 그냥 멜로디가 너무 자유로운데 되게 분위기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점수를 매기면은 저랑 이제 민켄 씨랑 그러니까 세 팀 다 똑같은 점수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후지카제 2등은 똑같고. 예. 제 3등이 오피셜이고 주식 3등이 호시노겐. 빈정상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내일 들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솔직히 크라이베이비는 한 번 더 들으면 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갈렸네요. 철저히 그러니까. 갈려가지고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음악은 정말 취향이고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도 세 곡을 한번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순위는 어떻었는지 우리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이 세 곡의 순위가 그러니까요. 어떤지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있겠네요. 이분들은 이렇게 순위 매기셨구나.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주력을 한 아티스트들이 또 이렇게 때마침 싱글을 발매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아티스트들 엮어보겠습니다. 아 잘 엮어주시고요.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야무지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티스트의 또 다른 음악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